대개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20도 이상이 되면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디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러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도대체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으로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어떤 보호대를 착용해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해법적 원인을 파악하여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보호대를 추천해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무릎 관절에서 자주 나타나며 보통 외상이 아닌 과사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쓸개대퇴 관절 혹은 인접한 주변 연부조직에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해부학적 원인은 발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발은 일반적인 아치를 가지고 있는 정상발과 아치가 없는 평발 그리고 과도한 아치를 형성하는 요족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특히 러닝을 하게 되면 발이 안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평발의 경우 발이 안쪽으로 힘이 쏠리게 되면 그로 인해 보행의 체중 수용 단계에서 허벅지 뼈나 정강이 뼈가 안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어 쓸개골의 부정렬을 유도하여 연골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족의 경우 과도한 아치 형성으로 인해 발을 디뎠을 때 완충작용이 적게 되므로 달릴 때 쓸개대퇴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물론 정상발도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아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기능성 인솔을 신발에 꼭 착용하여 쓸개대퇴 관절에 스트레스를 덜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해부학적 원인은 하지 정렬이 되겠습니다. 대개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은 남성보다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하지정렬 해부학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Q각이라고 하는 걸로 남녀 정상 각도를 알 수 있는데요. Q각이란 대퇴사두근의 작용성과 쓸개근이 이루는 각으로 쓸개골 중심과 전상장골극, 즉 ASIS를 연결한 선과 경골 조면과 쓸개골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이 되겠습니다. 정상각도는 남성이 12도, 여성이 16도이며 여성이 각도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강이와 허벅지뼈의 안쪽 회전이 나타나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0도 이상이 되면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빈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허벅지뼈와 정강이뼈가 안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 그만큼 쓸개골은 외측으로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의 증상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불균형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육의 불균형은 운동을 통해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했던 보호대들 중 가장 추천드리는 보호대는 바로 제뉴메디 PSS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무릎 중앙에 쓸개골이 외측으로 치우치지 않게 감싸주는 실리콘 패드와 러닝 시 경골의 안쪽 회전을 막기 위해 경골을 잡아주는 앞뒤의 스트랩과 실리콘 패드가 쓸개근까지 잡아주기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보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가격은 비싸지만요. 여기까지 쓸개대퇴 통증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러너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보호대 영상을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레이스맨이었습니다.